시간에 제가 재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놀라운 얘기는 요즘은 간을 일부분만 떼서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간이 형편없어. 그러면 엄마 간의 한 3분의 1을 떼가지고 아기한테 붙여줄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근데 참 한 4분의 1을 떼서도 그러니까 아기에게도 충분히 크지 않고 엄마는 부족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콩팥을 자기 콩팥을 신장을 하나 떼서 아들에게 붙여줬다. 그러면 이제 엄마는 콩팥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하나 남은 콩팥이 어떻게 되게? 하나 남은 콩팥이 두 개 있을 때보다 더 커져요. 참 놀랍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확실해. 아시겠죠? 엄마 콩팥의 4분의 1을 떼서 애기한테 붙여줬다. 그럼 애기한테도 이게 작아. 그러면 그 엄마 4분의 1 떼서 붙여준 엄마 콩팥이 애기 몸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엄마는 4분의 3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4분의 3 남은 콩팥이 자라가지고 애기한테 4분의 1 떼기 전에 콩팥으로 돌아자라.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재생이 일어납니다. 예. 네. 참 놀랍죠. 이게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네. 기본 여건, 그만 뉴 스타트, 기본, 이 뉴 스타트가 바로 기본 여건을 잘 구비해 주는 게 뉴 스타트죠. 그래서 기본 여건을 잘 구비해 주면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최대한으로 작동시켜서 옛날에 손해본 것까지, 옛날에 성장 못했던 것까지 다 회복시켜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뉴스타트만 잘하면 병 낫는 것만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그 건강 상태가 본래 건강해야 될 그런 상태로 놀랍게 회복합니다. 그래서 재생이라 그래요. 재생.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 유전자 의학이 최첨단 앞장서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발달하는 그 냉동 생물학, 그 다음에 냉동 생물학을 통해서 이제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아나는 얘기가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살아나서 어설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몰라. 왜 그런 일이 워낙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좀비라고 그랬어요. 좀비. 그래서 이 일본이나 뭐 다 이 구라파 돼서는 다 좀비라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알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이제 근데 한국에는 좀비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절대 못 살아나요. 왜? 예, 쇠를 묶고 막고 막 털을 막고 절대로 못 살아나. 생명이 와도 기본 여건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예. 여러분, 그 죽었다가 살아나면 골치 덩어리입니다. 다 끝났는데, 살아나 보세요. 이거, 살아나가지고, 너희들 재산 분배 어떻게 했냐, 이래서 하면,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 죽으신 분들은, 죽으시라. 꽁꽁 묶고, 피가 통할 수가 있어야지. 그건 절대 못 살아요. 그 참, 잘한 처사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뭐, 다른 나라 어떤 일본도 이게 염을 안 해요. 염 안 하고, 그냥, 죽은 사람을 그대로 화장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옷 탁 입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저도 이 염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야, 절대로 못 살아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 의학이 최첨단으로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생물학,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의학이에요, 재생. 그 재생의학이 참 재밌어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재생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그 순간을 발견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간이 이렇게 있다. 간, 간이 있으면, 이 간 세포들이, 예, 적당히 그립시다. 세포를 크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간 세포들이야. 간 세포들인데. 간 세포들이 이게 또 죽어. 죽으면 이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죠? 빈 공간. 이제 우리 몸에는 저런 쓸데없는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빈 공간이 있으면 저 공간을 반드시 채워버립니다. 그 채워주는 조직. 옛날에 없던 조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흉터라고 해요. 쉬말 하면 흉터 조직. 그럼 그 흉터 조직을 조금 의학적으로 유식하게 표현하면 섬유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섬유 조직은 섬유질로 구성이 돼요. 그럼 섬유 조직을 만드는 그 흉터를 만드는 섬유질을 만드는 거 누가 만드냐 하면 섬유질을 만드는 세포들이 있어. 그 세포들을 섬유세포라고 합니다. 섬유세포. 그래서 영어로는 fibroblast 또는 fibrocyte. 그래서 이 섬유질은 우리 몸에 아주 많아요. 온 사방팔방에 다 터져 있는데, 이 섬유질이, 섬유세포들이, 이러한, 예를 들어서, 내가 B형 간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간염 때문에 이렇게 간세포가 죽었다. 그러면 여기에 흉터를 만들기 위해서 섬유세포들이 참 몰려와요. 섬유세포들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섬유세포들이 이 섬유질을 생산세에게 확 채워요. 채우면, 가득 채우면 이제 섬유질이 서서히 굳어. 그래서 흉터가 돼. 이런 흉터가 많아지는 병을 뭐라 부르게? 간경화라고 불러요. 간경화. 그래서 흉터가 굳어지니까 살아있는 건강한 간세포들은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제 흉터는 굳잖아요. 그렇죠. 그 굳으니까, 간경화라는 말은 굳은 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흉터가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이런 게 여기저기 많으면 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굳으면서 이 흉터가 어떻게 됩니까? 흉터의 성질은 쪼그라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흉터가 많으면 간이 쫙 쪼그라들어. 그래서 간경화는 간이 굳어지면서 쪼그라들고, 쪼그라들면서 표면이 울퉁불퉁하죠. 그게 이제 간경화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 간경화가 심하면 이런 흉터가 막 여러 개 간에 있으면 간이 잘 기능을 올바로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죠. 그러면 이 간경화가 날 수 있는가?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절대로 못 낳는다. 간경화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간경화가 심해지면, 복수가 차, 복수가. 복수라는 건 왜 차냐 하면, 간세포가 알부민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을 생산해서 피 속으로 계속 공급을 해요. 알부민. 그래서 이 알부민은 별로 뭐 영양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 알부민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피를 조금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혈관 안에 수분이 충분히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알부민이 생산이 안 되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그냥 너무 물같이 되면 이 그 수분이 모세혈관 밖으로 새 나가요. 그래서 그 혈관 밖으로 새 나와서 이 복강에 물이 차는 거를 우리가 복수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복수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해요. 복수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복수가 찼다 그러면 지금 간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알부민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일 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간이 점점 좋아지면 알부민을 자꾸 생산을 하고 그러면 복수 찼던 그 복강의 물이 어떻게 해요? 혈관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수는 간만 서서히 뉴스타트로 좋아지면, 간이 좋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간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간이 좋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자, 이 간이 좋아진다는 말은
첫째, 이 흉터가 없어져야 된다. 흉터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돼야 돼? 흉터가 없어지면서 세간세포가 생산돼야 돼. 그걸 재생이라 그래.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몰랐어. 간세포 재생이 된다. 즉, 또 뭐도 몰랐냐면, 흉터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간 경화가 있고 복수가 있으면, 뭐, 대충, 2년 정도밖에 못 산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참 무식한 생각이었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흉터가 없어질 수 있다면은, 간은 원상복귀 할 수 있어요. 흉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흉터가 없어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흉터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지고, 이제 간세포가 여기도 채워지고, 여기도 채워지고, 이렇게 세 간세포가 나와서 꽉 채워지면 간은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어떤 세포가 죽었을 때 절대로 새 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데는 어디냐면 뇌입니다. 뇌. 네. 그러니까 뇌세포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치매도 뇌세포가 자꾸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뇌세포가 죽으면 뇌는 절대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다 뒤집혔어. 뇌에서도 뇌세포가 죽어서 예를 들어서 중풍에 걸려서 마비가 반신불수가 되었다. 이런 반신불수 된 사람도 뉴스타트 하면요 다 어때요? 회복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더라. 마비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더라. 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믿음, 이 생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마 여러분이 이 회복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젊은 자매가 파리바게스를 광주에서 파리바게스 그,을 해가지고 아주 돈을 잘 벌고 했던 젊은 두 자매가 난소암에 걸렸어요. 자매가 다.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말기가 돼가지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두 자매가 다 낳았어요. 송소희, 송소윤이라는 자매인데. 그래서 일약 유명해졌죠. 그래서 정말 뉴 스타트를 충실히 하는 그런 자매들인데. 이제, 동생이 난소암에 걸려서 난소를 다 어떻게 잘라내었어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받고 막 항암 치료하고 완전히 떡이 돼서 왔어요. 방사선 치료, 뭐, 항암 치료 다 했는데, 수술도 하고 했는데, 다시 다 재발돼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아니, 그런 상태에서, 하하, 이게, 현대의학으로는 완치란 게 없구나. 그래가지고, 뉴스타트에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라 이거죠. 왜?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은 여성들에게 아주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라.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인위적으로 먹으면 또 그 부작용이 돼. 왜?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아주 적당한 양만 생산이 돼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처방하는, 그 호르몬이 그 양을 어떻게 하나님이 조절하듯이 우린 조절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많아지고, 뭐 이래가지고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유방암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그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안 먹으면 이제 여자의 몸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생산이 되고, 남자의 몸 안에서도 여성 호르몬 조금씩 생산이 돼요. 그래서 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남성적인 남성이 있고 여성스러운 남성이 있고 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주 여성적인 여성이 있고 또 뭐예요? 우락부락한 남자 같은, 요즘 뭐 여자가 남자를 두드려 패는지, 그런 여성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정상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여성들은 확실히 성격이 우락부락해요. 하고, 이렇게 코 밑에도 뭐예요? 이렇게 털이, 하고 다리에도 털이 나고, 제가 그런 여자를 한번 봤어요. 목소리도 굵굴하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그 동생 그 난소암 환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성 호르몬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털 난다. 털 나고 이제 체격도 남자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해요? 유방은 자꾸 퇴화해서 납작해지고 엉덩이도 작고 그래서 이제 어깨는 이렇게 벌어지고 그러니까 여성을 먼저 먹어야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서러워요. 지금 난소를 다 떼버려서 이제 아기도 못 낳게 된 그런 형편에서 또 여성 호르몬제 이게 또 유방암을 발생시킬 줄 가능성이 있는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또 뭐예요? 유방암이라는 암에 걸리면 또 어떡하냐? 그래서 그 먹기 싫고 그런데 안 먹으면 또 뭐예요? 뭐 수염 나고 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참 비통해하게 있었어. 그러다가 여러분 이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난소를 떼내어도 어떻게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그런 이게 다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의학을 배운 사람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뭐 70대, 60대 이상들이 잘 몰라요. 그 다 최근에 발견된 사실이야. 지난 한 30년, 20년 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 저는 제가 의과대학 댕글 때 배운 대로 하면 뉴스타트를 못 해요.
그렇죠. 뭐 재생 안 된다는데. 재생이 돼야 뉴 스타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최첨단 그 연구 결과 논문들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예. 다 그런 최근에 발견된 사실, 그런 거를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여러분이 뭐를 받아?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저도 배우면, 이야! 그렇지!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 호르몬 먹다가 끊고, 뉴 스타트를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수염 나긴 몰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참 중요하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은, 간도 재생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간경화도, 네, 나올 수, 치유될 수 있는가? 간도 원상복귀 될 수 있는가? 뇌도 뇌세포가 재생해서, 중풍도 날 수 있고, 치매도 좋아질 수 있는가? 지난번 제가 그, 치매 걸리신 분 좋아진 얘기를 하나 했죠. 기억납니까? 광주에, 그 아들이 미국서 의사인데, 며느리가 바람 피워가지고, 아들이 우울증 걸렸다가, 이제 뉴 스타트 와서 완전히 좋아지고, 그래서, 그, 이제, 아버지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라는 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근검하게 이 강의, 뉴 스타트 강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는데, 들으면 뭐요? 치매가 있어서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같은 강의를 또 들어도 재밌고, 또 들어도 재밌고,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그렇게 듣다가 치매가 점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아직 그래, 맞아. 어, 그렇구나. 이러면 치매가 나아져요. 그냥, 에, 만사 귀찮아. 싫어. 뭐, 아무 생각도 안 할 거야. 그러면, 뇌세포가 새로 생겨나야 될 뭐요? 필요성이 없잖아. 필요성. 그러니까 내가, 새 뇌세포가 재생될 수 있도록 내가 뭐를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선택하려면 내가, 아, 그렇지, 맞아. 강의 듣고, 책을 읽고, 예, 이러면서 머리를, 지적 능력을 사용을 하면은 내가 재생해요. 안 쓰면 다 퇴화해요. 근육도 안 쓰면 어떻게 돼? 없어져 버려요. 또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어떻게 되게? 다 숫자가 다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맨날 피곤하고 힘도 못 써. 근육도 다 없어지잖아, 운동 안 하면. 그러니까, 편하게 산다, 웃긴다, 웃기는 얘기예요. 네, 편하게. 조금, 어떻게, 조금 힘들게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 너무 힘들게 살면 안 돼.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양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양봉을 시작,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과로해가지고, 과로하면, 뭐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뉴 스타트의 기본 여건 중에 뭐를 안 하는 거예요? 휴식.
휴식이란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휴식을 안 하고 자꾸, 막, 일을 해대면, 그러니까 일 중독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기가 안 옵니다. 그래서 과로, 그래서 적당히 쉬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하다가 제일 실패하는 부분이 과로예요. 과로는 뭐예요? 운동 과잉이야. 운동이 좋아요. 그런데, 그 양봉하시는 분도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부작용이, 과로하는 버릇이야. 그렇죠.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뇌도, 예를 들어서 중풍에 걸려서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흉터가 생겨요. 그러면 이 흉터, 이 섬유조직, 이 흉터를 생산한 건 누가 했어요? 이 섬유세포가. 그렇죠? 섬유세포. 그 섬유세포가 흉터조직을 한국 여성들이 잘 아는 흉터 조직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그렇죠. 콜라겐, 또 엘라스틴. 이라는 이 두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도 다 특수한 단백질 물질이에요. 그래서, 왜, 이, 눈가에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서, 예, 네, 콜라겐 피하 주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톰해져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예, 그래서, 콜라겐. 콜라겐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섬유세포가 콜라겐을 생산해서 여기다가, 쌓아요. 그래서 흉터를 만들어. 그래서 섬유세포 안에는 콜라겐을 생산해낼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유전자가 있어. 콜라겐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흉터가 없어지려면 콜라겐도 없어질 수 있다면 흉터가 없어질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콜라겐 피하주사를 하면 그게 안 없어지면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요, 그 콜라겐 없어지게 안 없어지게? 네? 네. 결국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게? 그래서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강경화도 뭐예요? 날 수 있어. 자, 거기서 근데 없어지는데 그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게 피하주사를 해놓으면 한 6개월 이렇게 되면 서서히 자꾸 작아지고 나중에 없어져. 그럼 또 다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없어질까? 없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없어지죠. 여기 있는 콜라겐은 여러분, 여기 있는 콜라겐 흉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 아무 이유도 없어. 근데 콜라겐이 턱 있으면 이 섬유세포들이 돌아댕기다가 여기에 콜라겐이 있어. 근데 이게 자기들 기억에는 여기다가 흉터 만들어 놓은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 이거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그 콜라겐을 녹여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섬유세포들은 콜라겐을 생산할 수도 있고 또 그 생산해서 만들어 놓은 흉터가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 콜라겐을 녹여서 다시 흡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면 콜라겐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도 섬유세포들은 생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자,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콜라겐을 흡수할 수 있는 분해시켜서 다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과학계에서는 의학계에서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콜라겐이 있으면 콜라겐을 분해해서 없애버리 녹히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콜라겐 나제라는 이름을 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제 미국 말로 하면 콜라겐이 콜라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ASE를 붙이면 나제가 되죠. 콜라겐 나제. 그래서 좀 유식하게 발음하면 콜라겐 나제는 좀 무식한 발음이고 유식한 발음은 콜라제네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콜라제네이스. 그 물질이 있을까? 하고 쫙 찾아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콜라제나제 검색을 딱 있어! 아시겠죠? 결국 이 섬유세포 안에서는 콜라겐도 필요할 때는 콜라겐을 생산했다가 콜라겐 그 흉터가 필요가 없어지면 콜라겐네이스, 콜라겐나제를 생산해서 흉터를 없애주는 물질을 생산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콜라겐을 생산했을 때는 왜 생산했어요? 흉터로 저 빈 공간을 채워야 될 뭐예요? 필요가 있을 때요. 그러면 또 어떤 때는 콜라겐을 녹여버리고 흉터를 없애야 되는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흉터가 필요가 없어진 때. 그러면 흉터가 필요할 때와 필요가 없어질 때는 어떤 때예요? 자, 이 사람이 간염에 걸렸는데 또 자꾸 과로를 하고 또 술을, 간염에 걸렸는데 또 술 먹고 그런 사람 있어. 먹으면 이 사람이 사는 그 태도가 뭐예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간을 자꾸 회복시키려고 사는 거예요? 망가뜨리려고 사는 거예요? 응? 망가뜨리려고 사는 거지. 간염도 있고 지금 간도 나빠지니 거기다가 또 술 먹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막 과로를 하고. 응? 그러니까 간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학대하고 있어요? 그 학대하고 있으면 저 간세포가 다시 재생이 돼야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재생 지켜봐야 학대해서 또 죽일 텐데. 그래서 재생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살면 이 흉터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와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죠? 생활 습관이 달라지고 이제는 건강식을 하고 운동도 하고 예. 와, 생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힘을 받고 이제 간이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다 환자 각자의 모대로 선택. 그래서 하나님이 아 얘는 이제 뉴스타트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콜라겐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하나님이 꺼버리고, 저쪽 노란색 물질을 해서 탁 스위치 눌러서 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콜라겐을 녹이는 콜라겐아제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탁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아제가 생산이 돼서 흉터를 살살 녹여서 없앱니다. 자, 이제 흉터는 충분히 없어. 없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운 간세포가 생기려면, 이 바로, 이 공간에 접해 있는 이 세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세포 분열을 해야 돼. 그래서 세포가 한 개 있던 것이 두 개가 되고, 그러면 공간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 공간에, 이 공간에 면해 있는 이 간세포들에게 세포 분열을 하라는 신호가 가야 되겠죠. 무엇으로? 무엇으로 신호를 보내요? 생기 가르쳐 줬다니까. 생기를 탁탁 보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생기를 몰라요. 생기를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되면 흉터를 없애가지고 공간이 마련이 되면 이 세포들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자 세포 분열을 하는데 하는데 세포 분열을 하라는 신호가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기 공간이 딱 생기니까 이 각 세포들이 세서 정기적으로 치치치치치치 하고 있어. 왜 그럴까? 이 간세포에도 정상적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세포에 전기가 안 흐르고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자. 간 경화가 있을 때, 흉터가 있을 때 흐르는 전기가 아니고, 이제 딱, 공간이 딱 생기니까 흉터가 없어지니까 조금 더 강력한 신호가 치치치치 하고 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간세포에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자, 이제 재생해도 되니까 어떻게 하라? 세포 분열을 해. 치치치치 하니까, 아, 이 새 세포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새 간이 돼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간 3분의 1을 떼줘도 어떻게 된다고? 예. 네. 본래 사이즈대로 돌아간다니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간세포 분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래서 본래 사이즈를 탁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박수. 네. 이래서, 우리 인간은 못해, 못한데, 하나님이 생기만 보내면 이런 재생현상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간 경화가 말끔하게 나서 세간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환자가 물어요. 박사님, 그런데 저는 지난 40년 동안 B형 간염을 알아왔는데, 만성 간염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뭐, 간염 예방주사도 맞아보고, 뭐, 그랬는데, 뭐가 안 생긴다? 항체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건강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면역력이 강해. 근데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만성간염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몰랐어. 그러다 이제 결혼 후, 한 10년 후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다가 눈이 노래지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남편은 만성간염이야. 간염이 활성화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도 이거 나도 간염 옮은 거 아닌가.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옮기는 옮았어요. 옮았는데 간은 멀쩡해.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남편 몸에는 없는 항체가 부인 몸에 있단 말입니다. 그 부인은 남편 몸에 있는 간염 바이러스가 자기에게 얼마 와도 자기는 몰랐어. 그런데 면역력이 강하니까 남편 몸에 있던 간염 바이러스가 이사를 온 것을 어떻게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바이러스는 하나도 없고 항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간 경화가 있고 이러다가 또 만성 간염으로 항상 피검사를 해보면 바이러스도 있고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해서 이제 면역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 항체가 생겨. 그리고 바이러스는 싹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그 캐나다에 있는 김성욱 씨라고, 이제 간 경화도 오고 그 사람도. 옛날부터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좋아해서 또 술 먹고, 막 과로하고 사업한다고, 캐나다에서 주유소를 경영해요. 그러다가 막 간암도 결국 생기고, 간경화도 생기고. 그러다가 뉴 스타트를 만나가지고, 여기 오지도 않고 부인하고 집에서 둘이서 강의 맨날 듣고 열심히, 강의 들은 대로 열심히 뉴스타트를 했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 간암은 우리가 치료할 수 없고, 간 이식만 할 수 있다. 그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던 애였어요, 그때가.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 만나가지고, 이제 간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간이 나타날 때까지, 맞는 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병원 계속 뭐, 두 달 만에 한 번씩 가서 또 검사하고, 이런 동안에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뉴스타트 쭉 하는 동안에 간이 막 훨씬 좋아진 거야. 완치는 안 돼도.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간이 좋아지고 있지? 이러다가 간이 나온 거야. 맞는 간이.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야. 네 간이 나왔으니까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라. 캐나다는 땅이 넓으니까 병원에 헬리콥터가 있어. 그래서 왜 간이 딱 생기면 그 간을 오래 놔두면 안 되거든. 빨리 빨리 붙여줘야 된다고. 헬리콥터를 보낼 테니까. 이제 이 사람은 뉴스타트냐 이 시기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주춤주춤하니까 빨리 대답해라. 3분 안에 예스 노 예스 하면 헬리콥터 보낸다. 노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캐나다에서는 그 간이식이 공짜예요. 그래서 이 김성욱 씨가 어떻게, 어떡할까? 정신 차려야 돼. 정신. 그 정신을 다시 차리고, 노! 했어. 그래가지고 타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분은 이제 검사해 보면 항체도 생겼고 간염 바이러스는 싹 없어졌고 간 경화도 나버렸고 복수리 되는 것도 다 없어지고. 여러분 그 이식 받아 놔 보세요. 그 면역 억제제 치료.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암이 간, 새 간을 이식받으면 어떻게 돼갔어? 간암이라고 해서 암세포가 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간암 걸렸다 그러면 온 몸에 다 간세포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하죠? 건강한 간, 암세포 없는 간. 그러면 어떻게 되게? 거기 몸에 돌아다니던 암세포들이 또 가서 간을 또 암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식했다 한다는 말은 암을 완전히 치유한다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시간을 좀 더 연장한다는 겁니다. 모든 현대의학의 치료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훨씬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뇌세포도,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그 유명한, 그 Scientific America라는 그런 과학 서적에 큰 논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New. Nerve cells. Nerve라는 신경이고, cell은 세포입니다. 신경세포. 어떤 신경세포? New. 새로운! 옛날에는 없던 신경세포가 adult brain. adult는 성인입니다. 어린 아이 뇌에서는 새로운 뇌세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 성인 뇌 속에서는 새로운 뇌세포가 절대로 생길 수 없다. 라고 우리는 배웠어. 그래서 새로운, 성인 뇌 속에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짤막한 얘기는 contrary to dogma. 이 dogma라는 것은 이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주장했던 주장. 그거는 뭐예요? 뇌세포, 뇌에서는 절대로 새세포가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 그 주장과는 반대로. 컨트러리라는 말이 하죠. 컨트러리 두둑. 그래서 그 주장과는 정반대로 the human brain, 인간의 세포, 뇌도
produce, 생산한다. 뭐를? New nerve cells. 예,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산한다. 언제도? Adulthood. 성인이 돼서도 새 뇌세포가 생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수!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생산되느냐?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빨간 세포가 정상적인 뇌세포입니다. 이 뇌세포의 특징은 뭐예요? 꼬리가 길어요. 이렇게 꼬리가. 근데 뇌세포가 어릴 때는 이렇게 동그랗고 꼬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뇌세포를, 어린 뇌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꼬리가 길지 않죠? 그래서 이 뇌세포가 충분히 성장을 하면 꼬랑지가 이렇게 길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린 뇌세포가 생기면 돼. 그런데 이 어린 뇌세포를 만드는 이런 초록색 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세포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템셀이라고 그러죠. 스템은 줄기라는 말입니다. 그 스템셀은 줄기세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뇌 안에서도 새 어린 뇌세포를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가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옛날에 몰랐다고. 그러니까 새 뇌세포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와, 이 줄기세포가 발견됐어. 그래서 줄기세포가 1단계로 성장하면 이렇게 파란색 세포가 되고, 파란색 세포가 또다시 성장, 2단계 성장하면 어린 뇌세포가 되고, 신경세포가 되고, 3단계 성장하면 이렇게 완전히 성숙한 정상적인 새 뇌세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뇌세포까지도 어떻게 재생돼서 새로운 정상적인 뇌 기능으로 회복될 수 있다. 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만 해도, 콩팥 세포도 재생 안 한다. 혹은 심근 세포, 심장 근육 세포도 재생 못 한다. 혹은, 관절의 연골도 못 한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다 뒤집었습니다. 모든 연골도 재생될 수 있고, 심근세포도 재생될 수 있고, 콩팥세포도 망가져도 재생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을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직도 어떤, 무식한 나이 많은, 의사들은 이게 다 재생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뭐요? 재생 안 됩니다. 이거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을 믿으면 절망이요, 아니요? 절망이요.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요. 안 켜져. 그러면 재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강의, 진리, 와, 재생되게 되어 있구나. 내가 치매기가 좀 있어도, 뇌세포가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뇌를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면 뇌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면 내 치매도 조금씩 좋아질 수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은 재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절대로 안 낳는다던 간경화, 그럼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던 간경화도 깨끗이 낫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를 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뉴스타트 하면 내가 지금 병은 없어도 지금부터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희망을 걸면서